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경이 아이템인 악마의 몰락 충전 발사를 재장전 없이 사용하는 글리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입니다. 일단 준비물은 악마의 몰락 보조무기입니다. 악마의 몰락 보조무기는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충전된 후에 레이저가 발사되게 됩니다. 이걸 정확히 발사될 타이밍에 클릭을 떼면 갑자기 30발이 장전이 되며 15발이 소모되고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그 이후에 또 차징을 해서 타이밍에 맞게 떼면 또다시 각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재장전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이밍이 까다롭고 사용하기 힘들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듯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